작가들의 작업실에서 즐기는 다양한 예술체험, 음성군 품바 재생 예술체험촌 만나봅니다. 임승빈 충북예총 회장과 함께 2019 충북예총의 이모저모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봅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 시니어와 미지를 위한 패션쇼 현장 찾아갑니다. 안녕하세요. 기분 좋은 하루의 시작 생방송 아침엔 구본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조혜선입니다. 요즘 미세먼지 문제가 상당하죠. 그렇죠. 청주시가 노후 경유차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서 올해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보조금 지원 사업을 확대한다고 합니다. 네, 지난해보다 무려 2배 넘게 사업비를 드린다고 하는데 그야말로 뭐 대한민국 전체가 미세먼지와 전쟁 중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몇 년 전에 중국에서 그 미세먼지 때문에 외출할 때 커다란 산소통을 등에 짊어지고 이제 바깥 일을 보러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서 제가 진짜 충격적이었는데 네네. 우리나라에도 스프레이처럼 생긴 그 휴대용 산소통을 가지고 외출하는 분들이 좀 많아졌다고 합니다. 이게 진짜 심각한 문제예요. 이게 좀 웃을 일이 아니네요. 진짜. 예, 와, 여러분 뭐 다들 느끼시겠습니다. 뭐 파란 하늘. 맑은 공기, 아, 이거 좀 마음껏 좀 들이키고 싶다,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네. 많으실 텐데 사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뭐 애꿎은 경유차 운전자들에게만 좀 피해가 좀 가는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들도 있긴 합니다만 어쨌든 우리의 또 지속적인 미래를 위해서라도 노후 경유차는 좀 계속해서 좀 잘 줄여나가서 대책을 잘 세워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 노후 경유차 그 조기 폐차 신청은 2월 11일부터 2월 15일까지 청주시청 기후대기과를 통해서 신청하실 수 있다고 하니까요. 네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잘 알아보고 경유차 줄이게 좀 동참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윤수진 캐스터 나와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윤수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아침에 뭐 저희가 미세먼지 얘기 네. 한참 하긴 했는데 뭐 어제부터 미세먼지 조금 줄어든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도 들고 네. 어떻습니까 일단? 네, 오늘은 대체로 공기가 깨끗하겠는데요. 다만 오전까지는 미세먼지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자세한 날씨 전해주시죠. 네, 날이 부쩍 추워졌습니다. 예년 수준의 겨울 추위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다만 대기의 건조함을 해소해줄 많은 양의 눈예보는 없어서 여전히 대기는 건조합니다. 화재 예방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계속해서 자세한 지역별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현재 청주와 진천, 영동 지역에는 건조주의보가 내려졌고요. 그 밖의 지역은 여가 10도 안팎의 추위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낮 최고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낮 기온은 대부분 지역이 5도 선으로 예상됩니다. 어제보다 3도가량 낮겠고요. 찬바람이 불면서 건조함은 확대되겠습니다. 현재 위성 영상 보시겠습니다. 오늘은 고기압의 영향으로 대체로 맑겠고요. 대체로 공기질은 무난하겠지만 오전 한때 나쁨 수준 보이는 곳이 있겠습니다. 오늘과 같은 추위는 이번 주까지 이어지겠고요. 다음 주 초에는 일시적으로 기온이 올라 포근하겠습니다. 오늘 서해상에서 인공강우 실험이 예정돼 있습니다. 인공으로 비를 뿌려 대기 중 미세먼지를 씻어내는 효과를 알아보는 건데요. 이외에도 인공강우 기술을 이용해서 가뭄을 극복한 해외 사례도 있습니다. 이번 실험 결과는 한 달 뒤에 공개되니까요.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아침 햇날씨와 생활정보였습니다. 네, 금요일 문화가 있는 아침에 함께하겠습니다. 박지은 리포터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화가 있는 아침엔 박지은입니다. 네. 오늘은 어떤 소식 준비하셨나요? 네, 오늘도 알찬 소식을 준비했습니다. 네. 제가 지난주에 아이들 겨울방학을 맞아서 박물관 여행 소식을 전해드렸는데요. 주변에서 방송 보고 주말 참 알차게 보냈다고 연락을 간간히 주셔서 그래요? 네, 이럴 때 아침엔 리포터라는 게 정말 뿌듯하더라고요. 네, 사실 우리 주변에 문화시설이 좋은 데가 괜찮은 데 참 많은데 맞아요. 이게 정보가 없어서 몰라서 못 가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우리 저기 문화가 있는 아침엔 박진 리포터가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도 어디 좀 저희를 좀 또 좋은 데로 데려가 주실 거죠? 예. 네, 맞습니다. 오늘은요, 진한 예술 한 방울을 톡 하고 떨어뜨린 겨울 공방 여행 준비했습니다. 하루에 한 가지만 배우기엔 너무 아쉽고 또 이곳저곳 다니자니 시간이 부족하셨던 분들 오늘 꼭 주목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양한 예술 공방이 한 자리에 모인 음성군 품바 재생 예술 체험촌 지금부터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문화가 아닌 아침엔 박지은입니다. 요즘 공방에서 원데이 클래스 공예 수업 받는 분들 많으시죠? 그런데 한 공간에서 하루에 여러 가지 공예를 배워볼 수 있다면 어떨까요? 음성에 그런 곳이 있다고 합니다.
음성 품마 재생 예술 체험촌으로 지금 함께 가보시죠. 품바의 구장 음성에 가면 재생 이야기를 담은 특별한 문화 공간을 만날 수 있습니다. 작가의 작업실에서 펼쳐지는 다양한 체험, 환경에 대한 따뜻한 시선과 문화예술이 어우러진 음성군 품바 재생예술 체험촌으로 지금 겨울여행 떠나볼까요? 꽁꽁 언 원남 저수지를 지나다 보면 멋진 건물 하나가 나타납니다. 지난 4월 문을 연 음성군 품바 재생예술 체험촌. 그동안 방문객 1만 명을 거뜬히 돌파하며 음성의 대표 문화 공간으로 자리 잡았다는데요. 문화와 재생 그리고 예술 이런 조합들이 조금은 생소하거든요. 아, 어떤 네. 곳인지 먼저 소개 좀 해주시죠. 네, 저희 그 음성군 품바재생예술체험촌은 그 음성 군내에 계시는 이제 예술인들을 주축으로 해서 네, 이분들에게 좀 더 서포트하고 좀 더 자유롭게 예술 활동을 할 수 있는 게 무엇인가라고 이제 예, 생각을 하게 됐고, 그리고 이제 품바 축제 어떤 이제 품바 연구를 하는 재생 예술을 기반으로 한 그런 이제 체험. 그리고 지역민들을 위한 이제 예술 창작 아카데미, 그리고 이제 수시로 또 여러 관광객들을 위해서 공연이라든지 각종 행사들을 좀 많이 마련하고 있는 이런 복합 문화 예술 공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품바의 구장 음성. 해마다 봄이면 흥겨운 장단으로 사람들의 어깨를 들썩이게 하는 음성 품바 축제가 열리죠. 이곳은 품바와 연계된 예술가 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마련됐습니다. 제가 이쪽을 둘러보니까요. 네. 체험관들이 참 많아요. 네. 어떤 체험들을 할 수가 있나요? 네, 뭐 그 누구가 와도 네, 다양하게 체험할 수 있는 거리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재생 예술을 기반으로 하다 보니까 이제 정크 아트가 있고요. 또 이제 팝 아트.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데코파즈라는 예, 다양한 그런 이제 공예. 뭐 그런 거 외에도 뭐 실생활에 이렇게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공예품 뭐 체험이라든지 만들기들이 많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품바 재생예술체험촌은 총 5개의 체험관으로 나뉘는데요. 9명의 작가들이 입주해 방문객에게 다양한 창작문화예술을 체험할 수 있게 합니다. 가장 먼저 팝으로 인해 정크아트 공작소를 찾았는데요. 보니까 버려진 타이어도 있고 여러 가지 폐자재가 있어요. 어떤 작업하시는 거예요? 지금 그 마네킹에 제가 옷을 입히고 있어요. 그래서 여전사를 한번 만들려고 그 겨울에 한번 좀 기획을 하고 있고, 이곳은 폐자재만 모아놓고 내 안에 있는 창의력을 끄집어내는 그런 공간이에요, 여기가. 일반인들, 아이들 할 것 없이 모두 다 와서 할 수가 있죠. 정크 아트를 하고 있습니다. 아, 정크 아트요? 네. 그러니까 이제는 쓸모없어진 물건으로 그렇죠. 다시 작품으로 재탄생시키는 그런 아트 맞죠? 맞아요, 맞아요. 그걸 이제는 그 마당에서도 하고 실내에서도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공간이 생긴 거죠. 버려진 폐자재로 만드는 정크 아트. 체험촌 입구를 지키고 서 있는 커다란 고철 작품도 바로 윤영기 작가의 솜씨입니다. 이 녀석의 이름은 생명의 나무라고 그러는데, 말 그대로 뭔가 그 버려진 것, 그다음에 죽어가는 것, 그런 것들이 다시 모여가지고 새로운 생명을 이루는 거죠. 작품으로. 그렇죠. 새로운 가치를 또 발휘하고, 그래서 생명의 나무가 되었죠. 쓸모를 잃고 버려진 물건에 새로운 생명력을 불어넣는 윤영기 작가. 널찍한 야외 전시장으로 가면 더 많은 작품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굉장히 큰 기타 네. 모양이네요, 작품이. 어마어마하죠. 네. 어떻게 만드신 거예요? 이게 저 지금 보시면 트랙터 바퀴, 거대한 트랙터 바퀴. 아, 이게 바퀴네요. 농사철에 많이 쓰이죠? 네. 저는 사실 이거 하나만 딱 보고 뭔가 기타를 만들어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좀 엉뚱한 생각이긴 한데. 기타의 생명은 뭐니 뭐니 해도 소리죠. 바퀴 뒤에 숨겨진 스피커를 연결하면 정말 음악이 나오네요. 그럼요. 와. 이렇게 엉뚱한 듯 하면서도 재치 가득 아이디어가 빛나는 윤영기 작가의 작품들. 특히 나비, 잠자리, 개미 등 곤충을 주제로 환경과 생태에 관한 작업을 펼쳐오고 있습니다. 어릴 때 꼬맹이 때 뭐 이렇게 장난감 같은 거를 이렇게 잘 주워 모았대요. 그래서 많이 부모님한테 혼나기도 그랬는데 그런 습성과 나중에 제가 이제 성인이 돼서 어떤 외국 사이트를 보니까 그 폐자재로 뭔가를 만들었는데 그럴듯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게 작품이 될 수 있나? 뭐 그런 궁금증들이 같이 이렇게 부딪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제가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크게는 폐타이어, 작게는
컴퓨터 내부 부품까지 활용하는 일상 속 예술 정크 아트. 오늘 정크 아트에 대해 한번 배워볼까요? 제가 정크 아트 처음 네. 도전해봐요. 아, 누구든지 이 공간에 오면 다 할 수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네. 제가 파브리는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네. 그 어떤 환경의 어떤 그런 의미를 담아서 곤충을 하나 만들어보자고요. 아, 곤충이요? 그럼 아, 곤충. 네, 좋습니다. 네. 만들어볼 곤충 작품의 재료는 고장난 마우스와 컴퓨터의 램입니다. 재료만 봐선 굉장한 창의력이 필요할 듯 싶은데요. 어디 보자. 마우스 위에 램을 날개 삼아 붙여주고 거기에 눈알과 전선 더듬이까지 붙이니 와우, 그럴싸한 작품이 만들어졌네요. 아, 이렇게 뚝딱 나올 수가 있나요? 정말 뚝딱 나오네요. 짠! 제가 만든 더듬이 달린 맵입니다. 정카트 네, 처음 해봤는데요. 상상력이 많이 필요한 것 같아요. 하다 보니까 굉장히 재밌고 또 폐자재로 만드니까 더 뿌듯한 것 같아요. 이게 정카트의 매력 아닌가 싶네요. 다음은 노래하는 공작소라는 재미있는 이름의 체험관입니다. 안으로 들어가 보니 꽤 많은 분들께서 뭔가 열심히 만들고 계시네요. 방금 정크아트 체험관에서 왔는데 네. 이곳에는 아기자기한 소품도 많고 네. 또 다른 분위기입니다. 이곳은 네. 어떤 곳인가요? 아, 여기는 배꼽하수 공예를 체험하고 또 만들러 가져가는 공간이에요. 이게 불란서 공예인데요. 데코라는 말은 장식이라는 말이고요. 파주라는 말은 종이나 그림 같은 거를 찢고 오려서 만드는 그래가지고 붙이는 공예를 말하는 거예요. 벽에 걸린 시계며 장식품 모두 종이를 이용해 만든 데코파주 작품이라는데요. 그런데 종이는 보이지가 않네요. 아, 종이는 여기 이 그림이 종이예요. 아, 냅킨이에요. 네네. 오, 네. 이게 냅킨이에요? 네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예쁜 그림이 인쇄된 다양한 냅킨을 가구나 소품에 붙여 완성하는 게 데코파주 작업인데요. 정말 쉽고 예쁘죠? 이런 방법을 전사 기법이라고 한다는데요. 사진, 명화 등 인쇄만 가능하면 원하는 모든 이미지를 작품에 넣을 수 있다는 것이 큰 장점입니다. 오늘 처음 접해봤지만 참 네. 궁금한 데코파주. 저도 네. 한번 배워볼 수 있을까요? 아, 네. 우선 이 목재에다가 여기 칠을 해야 돼요. 제스와 흰 페인트 칠을 마친 목재에 먼저 접착제를 골고루 바른 다음 그림이 인쇄된 냅킨을 하나하나 잘 잘라서 붙여줍니다. 접착이 됐죠? 한번 띄워보세요. 띄워보면? 띄워보면 잘 됐죠? 오, 네. 찰싹 붙었네요. 네. 그림을 붙인 다음에는 드라이기로 충분히 말려주고 여기에 바니쉬를 칠해 표면을 매끄럽게 코팅합니다. 이 과정을 4번 정도 반복해야 한다네요. 다 완성은 안 됐지만 이렇게 숫자와 시계 바늘을 붙이면 시계가 완성되는 거죠? 이렇게 네. 조금만 배우면 쉽게 따라할 네. 수 있을 것 같은데 금방 하루에 와서 시계랑 뭐 그런 거 완성해가지고 가는데 다들 만족해하고 있어요. 데코파주 공예는 누구나 어렵지 않게 배울 수 있어 많은 주민들이 이곳을 찾고 있습니다. 생활에 필요한 거를 원하는 모양대로 원하는 뭐 그림이나 이런 거를 스타일에 맞게 할 수 있어서 그런 게 참 매력 있어요. 여러 가지 기법을 선생님이 가르쳐 주시니까 어렵지 않게 접할 수 있어서 네네네. 너무 좋아요. 주변에서 너무 예쁘다고 또 저기 사가시는 분도 있습니다. 정말요? 네. 다양한 장르의 예술을 만날 수 있는 품바 재생예술 체험촌. 이번엔 팝아트인데요. 팝아트. 제가 꼭 한번 배워보고 싶었던 장르인데요. 오늘 여기서 만나네요. 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팝아트는 파퓰러 아트의 줄임말로 광고나 만화, 사진 등 대중들에게 친숙한 이미지를 이용한 미술 장르죠. 서울에서 활동하다 이곳으로 내려온 이원재 작가. 팝아트와 일러스트레이션 작업을 하면서 방문객들을 위한 체험 프로그램도 이어가고 있습니다. 대중미술인데요. 요새 대중미술이라는 거는 굉장히 그 영역도 파괴되고 자기가 그리면서 자기가 만들면서 재료나 뭐 자료나 도구나 이런 거에 구애받지 않고 내가 기분 좋고 옆에서 즐거워해주면 그게 곧 팝아트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왠지 팝아트 하면 좀 금손들, 재능이 있는 사람들만 할 것 같은데 저는 재능은 없거든요. 저도 한번 배워볼 수 있나요? 아, 물론이죠.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누구든 자신이 생각한 것을 자유롭게 표현하는 곳이 팝아트의 핵심. 오늘은 수채화 기법을 이용한 팝아트를 시도해보기로 했는데요. 물감이 퍼지는, 그래서 이렇게 물칠을 한번 하시고 그 다음에 색깔을 노란색부터 적당히 섞으세요. 섞어서 네. 이런 색감의 느낌대로 그냥 손길 가는 대로 손길 가는 대로 그냥 막 칠하시면 돼요. 네. 기존의 사진을 수채화의 느낌을 살려 또 다른 작품으로 만들어내는 작업이라는데요. 작가님, 정말 이게 그림 작품이 될 수 있을까요? 아, 물론이죠. 지금 하시는 게 그 드라이 브러쉬 기법이라고 해서 네. 지금 수채화지만 불투명 수채화예요. 네. 그래서 그 일종의 백기기죠. 그림의 초보자거나 그림에 대해서 별로 소질이 없는 사람들이 형태라도 좀 제대로 잡아보자 해서 트레이싱지를 이용해서 본인을 뜬다라고 하죠, 우리가? 예, 네. 그걸 그대로 벗겨서 그리는 겁니다. 아, 네. 다행이네요. 그런 방법이 있어서 서로를 위한 방법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물감을 칠하고 나면 트레이싱지를 이용해 기존의 그림을 본딴 다음 다시 색칠한 종이 위에 베낍니다. 그리고 나서 조금씩 물감을 번지게 만들어 형태를 잡으면 멋진 팝아트 작품이 완성되는 거죠. 짠! 제가 선생님의 도움을 아주 아주 많이 받아서 완성해본 팝아트 첫 작품입니다. 어떤가요? 똑같이 그리진 않았지만 원본에서는 느낄 수 없는 또 다른 매력을 느낄 수 있는 그림을 그린 것 같아요. 이게 팝아트의 재미이고 매력인 것 같습니다. 뿌듯한데요. 정크아트, 데코파주, 팝아트 외에도 이곳에선 아기자기한 자수며 캘리그라피, 북아트 등 다양한 장르의 예술을 접할 수 있는데요. 빼놓을 수 없는 또 한 가지, 2층으로 올라가면 전시 관람도 할 수 있습니다. 작년 한 해 2018년 1년 동안에 저희가 그 지역민들을 위해서 예술창작 아카데미를 마련을 했어요. 그래서 수강생분들께서 이제 직접 그리시고 만드시고 이렇게 한 작품들이에요. 그래서 1년의 과정을 저희가 예, 전시로서 좀 보답하고자 이렇게 마련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만나본 작품들은 직접 구입할 수도 있다는데요. 이만하면 음성의 문화 공간으로 자리 잡기에 손색이 없죠. 일반인은 잘 모르는, 그래서 더욱 궁금한 예술가들의 작업실. 음성군 품바 재생예술 체험촌에 가면 작가들과 함께하는 살아있는 예술을 만날 수 있습니다. 올겨울 음성에서 나만의 예술적 감성을 찾아보시면 어떨까요? 네, 아, 역시 몰라서 못 가는 거였습니다. 이렇게 좋은 곳들이 가까이 네. 있었어요. 사실 입주 작가 시스템 같은 경우는 저희 아침에서 전에도 한번 뭐 소개를 해드린 적은 있긴 있는데 이렇게 다 같이 모여서 공간을 또 꾸리고 거기서 함께 또 체험 프로그램을 이렇게 운영하는 것은 좀 처음 보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음성군 품바 재생 예술 체험촌에는 총 5개의 체험관이 있는데요. 화면에서 보신 정크아트, 팝아트, 데코파즈뿐만 아니라 리본 공예도 있고요. 북아트도 있고 또 도자기 핸드페인팅 등등 정말 다양한 장르의 예술을 작가님이 작업실에 들어가서 직접 배울 수가 있습니다. 정말 네. 좋은 기회죠. 네, 지은수 보니까 하루 동안 3개의 작품을 만들었는데 부지런했죠.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는 건가요? 다작하셨어요. 네, 다작. 맞습니다. 제가 가지고 왔는데요. 그러네요. 이게 바로 제 첫 정크아트의 작품입니다. 어떤가요? 작품명 뭔가요? 매미인가요? 네. 더듬이 달린 매미. 네, 이렇게 한번 정해봤어요. 너를 위해 울겠어. 뭐 이런 느낌으로. 네, 그런 느낌으로. 네, 이렇게 체험촌 작가님들은요. 공통된 의견이 이런 체험, 예술 체험들은 누구나 쉽게 또 누구나 네네. 접근하기 쉽게 만들 수 있어야 된다라는 곳이었습니다. 예술을 심오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선입견을 갖고 있는 분들도 많으신 것 같은데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네네. 자유롭게 나를 표현할 수 있는 방법으로 편하게 접근해 보시는 건 어떨까 생각해 봅니다. 네. 지금 저거 화면에 앞모습이 비쳤는데 매미가 너무 귀여워요. 네. 진짜 정크 아트구나. 네. 네, 그렇게. 아니, 그렇게 말고 정면. 네. 네. 어쨌든 저렇게 한 번쯤 아이들과 함께
또 이렇게 새로운 것들 좀 배워보게 하고 싶으신 부모님들 아니면 나만의 취미로 좀 찾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가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음성군 품바 재생 예술 체험촌 이름이 좀 깁니다. 뭐 좋은 게 다 붙었는데 이곳으로 가시면 마음껏 배우실 수가 있겠습니다. 박진 리포터 오늘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잠시 후에 함께 만나겠습니다. 자, 저희는 바로 이어서 아침엔 퀴즈 나가겠습니다. 네, 오늘의 문제 나갑니다. 다음 중 음성의 대표적인 문화 콘텐츠는 무엇일까요? 네. 나갑니다. 1번 꿈돌이, 2번 품바, 3번 임꺽정, 4번 수호랑 중에서 골라주시면 되겠어요. 네. 방금 지은 씨가 소개해드린 이 음성군 재생예술체험도 바로 체험촌도 요 이름이 들어가 있습니다. 네. 자, 문자는 샵0997번입니다. 샵0997번,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문자 100원이고요. 오늘도 주제 문자 있습니다. 네, 오늘의 주제 문자는요. 네. 요즘 이제 뭐 날씨도 이제 춥기도 하고 미세먼지도 심해서 바깥 나들이하기가 살짝 좀 그렇죠. 두려우신 분들 많죠. 네네. 그래서 내가 알고 있는 따뜻한 실내 나들이 장소 있으면 공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동네에 자주 가시는 카페 같은 데도 있을 것 같고요. 네. 단골집 뭐 아니면 또 다른 장소들 있을 것 같습니다. 정답 문자 함께 지금 바로 보내주세요. 네, 문화 데이터 함께 하겠습니다. 네. 우리 충북의 또 문화 발전을 위해서 항상 애쓰시고 특히 우리 예술가들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는 곳 바로 충북 예총입니다. 네, 충북 예총의 임승빈 회장 오늘 모셨는데요. 네. 새해를 맞아서 지금부터 2019년 충북 예총 이모저모에 대해서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자, 우선 충북 예총 어떤 곳인지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소개해 주시죠. 예, 뭐 익숙한 명칭일 텐데요. 네네. 57년에 설립이 돼서 62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단체입니다. 저희 충북 예총에는 10개의 전문 예술 단체가 있고요. 그리고 시군에 10개의 시군 예총이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충북의 예총 소속의 예술인들은 한 5천여 분이 함께 활동하고 있는 그런 단체다. 네. 그렇습니다. 예. 네, 임승우 회장님 취임하신 지도 이제 2년이 지났는데요. 예. 지난해 저희 아침엔에서도 충북 예총과 함께했던 그 충북 예술제나 뭐 충북 연극제 네. 다양한 예. 행사들이 기억에 납니다. 2018년도 충북 예총 많은 걸 좀 잃었죠? 예. 그중에서도 이제 가장 특징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 충북에는 충북 예총과 민예총이라고 하는 두 개의 단체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서로 각기 활동을 해왔었는데 연대하기로 2017년도에 합의를 해서 작년에 처음으로 함께 머리를 맞대고 충북 예술 발전을 위한 세미나도 개최를 하고 네. 작가 연구도 공동으로 하고 또 버스킹 공연이라고 해서 도민들을 찾아다니면서 공연을 함께 하기도 했습니다. 그것이 가장 특징적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충청북도와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 중국의 흑룡강성하고 그동안 예술 교류가 없었는데 작년에 처음으로 흑룡강성과 미술을 통한 예술 교류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다음에 도민들께서 알고 계시겠지만 청주에서 제29회 전국무용제가 열렸습니다. 네. 충북무용협회 주관으로 열렸는데 그때 충북 예총이 뒤에서 지원하고 협조했습니다. 영동에서 처음으로 제1회 영동예술제가 열렸고요. 네. 그다음에 그동안 쭉 19번이나 실시됐던 충북 청소년 효 한마음 축제를 효라는 주제를 제안하니까 너무 이렇게 좀 예술제가 예, 예. 제한이 돼서 그래서 충북 청소년 한마음 축제로 바꿔서 실시를 네. 했습니다. 이런 것들이 작년에 이런 주요 사업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임 회장님께서 아까도 잠깐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그 전문 예술 단체들이 또 충북 예총 산하에 뭐 예. 음악, 뭐 연극 예. 뭐 등등해서 다 10개 협회가 있습니다. 그야말로 다양한 장르가 이렇게 함께 모여 있는 곳이기 때문에 예. 이런 가운데 어떤 충북 예총의 역할도 궁금합니다. 충북 예총은 사실 컨트롤 타워다 이렇게 예.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전문 예술 단체들이 각기 독립된 단체고 저희 충북 예총의 산하 단체가 아니고 가입된 단체입니다. 네. 그래서 그들의 활동을 조율하고 그들을 협조하고 또 그
민원을 듣고 해서 정책을 개발하고 예술단체들이 좀 더 원활히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단체가 충북 예총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기해년 새해인데요. 충북 예총도 새로운 목표가 있을 것 같아요. 어떤가요? 근데 작년에 처음 실시했던 예총과 민예총의 연대 사업이 올해 예산이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의미가 있는 사업이고 그래서 다시 도와 협의를 해서 그 삭감된 예산을 살려서 예총, 민예총의 연대 사업이 지속될 수 있도록 노력할 생각입니다. 그다음에 아시는 것처럼 3.1운동과 임시정부 100주년이 아닙니까?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네네. 기념이라서 전국적으로 또 범도적으로 이제 3.1운동 기념 행사가 이루어질 텐데 우리 충북 예총에서는 3월 1일 저녁에 예술의 전당에서 음악회를 기념 음악회를 개최하기로 했습니다. 예. 그래서 그것이 좀 더 충실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코앞에 닥친 행사거든요. 네네.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학교 예술 강사 지원 사업이라는 게 있는데 그동안 충북 문화재단에서 실시하다가 금년에 민간단체로 이양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 예술 강사 지원 사업이라는 게 학교에서 필요한 예술 강사가 있으면 그것을 보내주는 그런 네. 지원 사업인데 그 단체로 선정되기 위해서 지금 신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선정이 되도록 노력하고 선정이 되면 충실하게 네.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노력할 생각입니다. 네. 네, 전문 예술인들의 공연과 전시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일반 시민들의 예술에 대한 그런 이해를 높이는 것 역시 중요할 것 같거든요. 이를 위해서 충북예총은 어떤... 그거 아주 어려운 일입니다. 네, 왜냐하면 그렇죠. 예술에 대한 이해는 그냥 높아지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예. 이제 다행스러운 것은 청주 시립미술관이 얼마 전에 개관을 했고 또 작년 말에 국립현대미술관 청주관이 개관을 해서 시립미술관과 현대미술관 청주관의 역할이 더 많아질 것이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청주 시립도서관에서 하고 한 10여 년 넘게 하고 있는 한도시 한책읽기 운동도 예술의 이해도를 높이는 데 많은 역할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충북 예총에서는 충북 예술제 때 전국적으로 저명한 그 예술 린을 초빙을 해서 초청 강연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취임할 때부터 예술 강좌를 정기적으로 인문학 강좌처럼 좀 열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열지 못하고 있는 것은 도민들의 욕구가 더 강렬해야 할 것 같습니다. 도민들이 예술을 이해하기 위해서 공부를 해야겠다라는 마음을 갖고 좀 요구가 이루어지면 금년에라도 예산을 마련해서 실시할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뭐 지금 많은 계획들 사업들 얘기를 해주셨는데 사실 이제 해마다 정기적으로 마련하고 있는 문화 행사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이 좀 바로 아 이때는 이거다 알기 쉽게 정보를 가지고 좀 찾아가실 수 있도록 간단하게 좀 어떻게 딱 몇 월에 보다 이렇게 좀 설명 좀 해주세요. 예, 그게 이제 그 각 그 저 청주 같은 경우 이제 청주 문화산업진흥재단에서 그 행사에 대한 그 안내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저 전화를 통해서도 안내를 하고 있고 메일을 통해서도 신청을 하면 안내를 해주고 있는데 네. 도민들이 충주문화재단도 있고요. 또 저 제천문화재단도 올해 설립이 됩니다. 이제 그렇게 하고 있고 청주에서도 저희 그 충북 예총에서도 충북 예총의 행사는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것을 좀 많이 알아주셨으면 좋겠다, 사용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저희가 하고 있는 주요 행사는 조금 아까 말씀드린 3.1절 기념 음악회가 있고요. 예. 또 5월 달에 시군 예총의 예선을 거쳐서 한 달 동안 실시하고 있는 충북 청소년 한마음 축제가 있고요. 5월에 예, 그다음에 또 60일에 충북 예술제가 이제 물론 있고요. 예. 가장 제가 안타까운 것은 뭐냐 하면 11월에 열리고 있는 그 현대 산업 디자인 대상전입니다. 점점 그 참여 숫자가 많아지고 있고 가서 보면 굉장히 좋은 작품, 좋은 아이디어들이 많이 있거든요. 예. 근데 기업인들이나 일반 도민들이 그것에 대한 관심이 아주 부족합니다. 네. 그래서 올해는 경제통상국하고 도경제통상국하고 협조를 해서 기업인들에게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려고 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현대산업디자인 대상전에도 많이들 오셔서 그 좋은 아이디어를 좀 보고
산업에 좀 그것을 예. 적용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언제 있나요? 현대산업 디자인 대상? 11월에 있습니다. 11월에? 예, 대학생들이 전국의 대학생들이 금년엔 작년엔 중국에서도 응모를 했더라고요. 전국의 대학생들이 산업 아이디어를 상품화해서 내놓는 것이거든요. 디자인해서 내놓는 건데 보면 참 놀라운 것들이 많이 있는데 기업하시는 예. 분들이 별로 관심이 없어서 찾아오지 않고 있습니다. 11월에는 현대산업 디자인 대상전 이거 예, 여러분 예.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임승우 회장님이 지역 문화예술계에서 또 팔방미인으로 통한다고 들었습니다. 시인이면서 영국 배우 또 화가이기도 하시고요. 또 문인협회 소속이기도 한데 우리 지역 문화계에 대한 이야기도 좀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80년대부터 점점 늘어나기 시작한 예술인구, 특히 문학인구가 지금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양적으로는 아주 굉장히 많아졌고 활동도 아주 많아졌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열심히 하고 계시지만 세계적인 안목을 가지고 좀 실험정신을 가지고 활동할 때가 아닌가, 실험정신이 필요할 때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제 보면은 지역 예술인들 같은 경우 역시 뭐 예술활동 하면서도 역시 뭐 어려움을 좀 겪는 분들 아무래도 많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요. 네. 충북 예총에서도 이런 예술가들에게 어떻게 실질적인 좀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많이 항상 고민을 하고 계실 것 같아요. 예, 정책 제안을 많이 했습니다. 예, 그래서 예. 청소년 젊은 청년 작가들에 대한 지원 사업이 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달라 이렇게 네. 해서 지금은 좀 미약하지만은 청년 작가들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전시 예술 파트에도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고 공연 예술 파트에도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신청자가 생각했던 것보다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있고 원로 작가들에 대한 지원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표면적으로 이렇게 어려운 그 경제적으로 어려운 작가라고 표현하면 네. 자존심의 문제가 있고 해서 그렇지 않고 각 시군에 연락을 해서 도 차원에서 많은 작가들에게 지원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좀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더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것은 충북도와 문화재단 그리고 시군의 의지가 아주 필요한 문제고 충북 예총은 예산을 집행하는 단체가 아니라서 예. 그런 곳에 정책을 개발해서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 지역의 인프라에 대한 이야기도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은데요. 예술대학도 폐과된 지 오래고 교육기관이나 또 공연 장소 등등 여러 가지에 대해서 충북 예총 수장으로서 한 말씀 하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 예술대학의 과들이 폐과되고 있는 것 이거 참 정말 안타까운 일인데 도민들의 적극적인 관심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야만 대학의 의식도 좀 전환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이제 예술 활동 공간이 절대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도와 시에 청주시에다가도 예술 공간의 확보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금년에 오송 쪽에 전시 공간과 공연 공간이 새롭게 좀 일부 부족하나마 좀 마련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네. 앞으로도 그 예술 공간 확보를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학의 폐과가 돼서 문화가 바뀌는 것은 정말 예총의 힘으로는 좀 솔직히 네네. 말씀드려서 어려운 일이지만 많은 관심을 가지고 도민들이 그런 의식을 갖게 되면 대학도 자연스럽게 의식이 네. 전환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지자체 지원도 좀 원활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떤가요? 지금 금년에 아주 해프닝이 있었습니다. 작년 말에 금년 예산을 책정하면서 도의회에서 충북 예총과 민예총의 운영 경상비를 전액 삭감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네. 이제 이런 그 예술에 대한 지원은 뭐 다시 이제 회복은 됐습니다만 예산이 문화예술에 대한 지원이 단순한 소비나 낭비 예산이 아니라는 의식 전환이 좀 필요하고 네. 그것이 새로운 투자라는 생각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이를 위해서 지금도 노력하고 있고 앞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자, 오늘 생방송을 함께 하시면서 많은 말씀 전해주셨는데 끝으로 우리 또 시청자 여러분께 마지막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는 평소에 꽃이 자연의 향기라면 예술은 인간의 향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 그렇게 생각해 왔습니다. 그런데 그 예술의 꽃은 그냥 피어나는 것이 아니라 도민들의 많은 관심과 성원 속에서 아름답게 피어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충북의 예술이 발전하고 또 도예총과 예술인들의 활동이 많아질 수 있는 것은 그런 관심과 성원이 있어야만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충북 예총과 우리 모든 예술인들은 언제나 도민과 함께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더 많은 관심과 성원을 당부드립니다. 네. 2019년에 예술가들과 시민들이 또 함께 향유할 수 있는 문화예술의 기회가 넓어지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 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예. 걸을 때마다 쓸리는 허벅지 안쪽 살 때문에 고민이신 분들을 위해서 집에서 쉽게 할 수 있는 내전근 강화 운동 준비해 보았습니다. 다리는 내 어깨 넓이의 두 배 정도 넓게 넓혀서 쓰세요. 그래서 발을 약간 턴아웃 시킨 상태에서 손 골반에 위치해 주실게요. 호흡을 마시면서 그대로 힙을 뒤로 쭉 빼서 앉을 때 힙이 늘어나는 걸 느껴주시고 무릎은 조금 더 바깥쪽으로 벌려주실 거예요. 내쉬면서 힙을 조이면서 위로 업 올라서 힙 한 번 더 꽉 조여주고 다시 마시면서 앉을 때 등허리가 구부정하지 않게 허리 펴주시고 내쉬는 호흡에 힙을 조이면서 올라와서 허벅지 안쪽을 꽉 조여줄게요. 우리 이 동작이 익숙하신 분들은 조금 더 강화 운동을 나가도록 할게요. 호흡을 마시면서 뒤로 앉아서 힙 늘린 상태에서 그대로 바운스를 주면서 앉았다 일어났다를 반복할 거예요. 짧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위로 업 올라서 힙 조여주고 다시 한 번 더 마시면서 깊숙이 앉았다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그대로 힙 조이면서 올라오는 동작을 반복해 주십니다. 호흡을 마시면서 힙을 뒤로 쭉 빼서 깊숙이 앉아 힙이 늘어나는 걸 느끼면서 내쉬는 호흡에 위로 업 올라올 때 힙 더 꽉 조여주시고 다시 마시면서 다운 앉을 때 무릎 조금 더 바깥쪽으로 오픈 내쉬는 호흡에 허벅지 안쪽을 조이면서 올라와요. 다시 다운 허리가 꺾이지 않게 주의해주시고 내쉬는 호흡에 마시고 힙과 허벅지 안쪽 늘려주고 내쉬면서 꽉 조이면서 올라옵니다. 이 동작이 익숙하신 분들은 조금 더 강화 동작으로 진행하도록 할게요. 호흡을 마시면서 무릎을 구부려 동일하게 앉아주시고 내쉬는 호흡에 바운스를 줍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위로 업 올라올 때 힙 한 번 더 꽉 조여주시고 아침에 퀴즈 아침은 혼자 잘 만나봤고요. 퀴즈 네. 다시 한번 나가겠습니다. 네, 다음 주 음성의 대표적인 문화 콘텐츠는 무엇일까요? 네. 보기 나갑니다. 1번 꿈돌이, 2번 품바, 3번 임꺽정, 4번 수호랑 중에서 골라주세요. 네, 음성의 대표적인 문화 콘텐츠 시구시구 들어간다. 요거를 생각하시면 바로 정답이 나옵니다. 아, 문자 샵 0997번입니다. 샵 0997번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문자 100원이고요. 오늘도 주제 문자 있습니다. 네, 내가 알고 있는 따뜻한 실내 나들이 장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바로 보내주세요. 네, 생방송 아침에 여러분 함께하고 계십니다. 아, 뭐 요즘은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 이것도 진부한 말입니다. 진짜 뭐 많은 분들이 현실 세계에서도 일상에서도 많이들 실감하고 계신데 오늘 역시 또 그런 분들 중에서 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얼마 전 대구에서 시니어와 미즈를 위한 패션쇼가 열렸는데요. 이제 출전하신 분들의 연령대가 5060을 넘어서 와. 7080까지, 6070까지 다양했다고 합니다. 아, 대단합니다. 네. 아, 정말 나이를 전혀 가늠할 수 없을 정도로 열정이 넘쳤던 그 패션쇼 현장으로 지금부터 여러분은 안내 합니다. 누구에게나 있었던 그 시절 때 묻지 않고 아무 걱정 없이 그저 상큼발랄하기만 했던 그때 나이가 최대의 무기였던 바로 어린 시절
저희 세대에서는 지금이 청춘이에요. 이 사이에서 저는 아직 걸음마 수준에 아직 어린애예요. 나이가 무슨 대수예요? 이렇게 열정이 팔팔 끓는데요. 내 나이가 어때서? 그냥 숫자에 불과할 뿐인 나이가 무슨 대수랴. 마음속 깊은 곳에서 활활 불타오르는 열정의 크기가 더 중요한 법. 젊음을 되찾기 위해선 하루 24시간이 부족하다. 새로운 행복을 찾아 용감하게 도전장을 내민 이들의 화려한 변신, 그 현장 속으로. 누구보다도 뜻깊은 새해를 맞이한 분들이 있다는 것. 문이 열리고 늘씬한 몸매를 자랑하는 오늘의 주인공들 등장. 우리가 가장 빛나는 날이에요. 우리 패션쇼 날이에요. 니들만 할 수 있냐? 우리도 한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걸 몸소 보여주겠다는 제2의 청춘들이 모였다. 62년생 범띠입니다. 64년 영띠입니다. 58 범띠 심건이라고 합니다. 뭐 새로운 것에 한번 도전해보고 싶어가지고. 집에서 맨날 주부로만 있다가 이렇게 밖에 나가면 너무 예쁘고 너무 멋진 사람이 많으니까 저도 한번 그래 해보고 싶어서 이렇게 교육을 받게 됐어요. 한때 남자 여러 놀리고 다닌 꽃미모의 20대 청춘들을 떠올리며 패션이란 분야에 내민 도전장. 세월의 흔적에 묻히지 않고 또 다른 매력의 꽃이 피어났다는데. 아, 태어날 때는 이렇게. 야. 가도하고. 탁. 나올 때는 뭐 그냥 나왔어. 들어갈 때 있잖아. 너무 빨리 들어간다는 거야. 그러고 고개를 내가 좀 숙여놓고 고개를 좀 쳐들어. 지금 이걸 보고 복습하면서 우리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겠다.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중이에요. 네. 뭐를 고쳐야 되겠다 싶어갖고 한번 보고 있는 거예요. 선생님 예쁘게 주세요, 최고로. 네, 알겠습니다. 나이가 들어 누군가의 엄마가 되고 할머니가 되었다고 해서 예뻐지고 싶다는 생각이 사라지진 않을 터. 오늘만큼은 누구보다도 예쁨 장착한 여자로 또 한 번의 청춘을 꿈꿔본다. 그래서 미스코리아 나가라 그랬는데 저는 사실 키가 너무 작아서 떨어졌어요. 키 때문에 제가 소원이 이제 키가 좀 170 정도만 되는 게 소원이었어요. 저는 학교 다닐 때 교복 입고 딱 뒤태가 예뻤거든요. 그래서 버스에서 딱 서서 있으면 학생들이 항상 따라 내려서 한 명, 매일 한 명씩은 따라 내렸어요. 안 그래도 눈이 부셨던 외모, 헤어와 메이크업까지 마치고 나니 눈을 뜰 수가 없네. 나도 나에게 반해버린 지금 이 순간을 사진으로 찰까? 제가 나이가 제일 많고 71세거든요. 71세인데 모델을 도전하시는 거예요? 네, 어릴 때 꿈이 정말 멋있는 패션 모델이 되고 싶었는데 이제 도전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도 너무 잘했다고 좋아하고요. 저처럼 나이 많은 사람들이 다 도전했으면 좋겠어요. 시작의 이유는 다를지언정 같은 꿈과 목표를 가지고 모인 사람들. 그 열정을 폭발시킬 시간이 채 몇 시간 남지 않았다. 긴장한 모습으로 최종 점검의 한창인데. 떨리긴 하지만 잘할 것 같아요. 신화는 약하나 그것은 참가리라. 생애 첫 모델 데뷔만큼 프로들보다 2% 부족해 보일 순 있지만 고개 빳빳이 들고 당당한 워킹으로 런웨이를 장악하는 모습을 보니 세계 탑 모델이 부럽지 않다. 출발! 예, 그대로. 지금 서는 거 아니에요, 그죠? 네, 그대로 계엄으로 미시는 거예요. 자, 여기서 포즈, 정면 보시고 포즈 하세요. 하나, 둘, 셋. 리허설도 실전처럼 화려한 조명 아래 젊음 장착하고 당당한 워킹을 밟아 나가는데 오늘은 일일 모델이 되어 런웨이에 오르지만 이들에게도 생각만으로도 설레었던 어릴 적 꿈이 있었을 터. 결혼한 지 20여 년이 지나면서 어릴 때 꿈은 잊혀진 지 오래이고요. 아이들을 키우면서 아이들의 꿈이 제 꿈이 되고 아이들이 뭔가 성취한 것이 제 보람으로 다가왔었는데 오늘 이런 기회를 통해서 사실은 제 잔잔한 가슴에 파문이 일었습니다. 시인 되겠다고 나무 밑에서 글을 쓰고 이제 가수가 되겠다고 댄싱 그룹 걔갖고 중학교 때도 뭐 011 그래갖고 이제 막 활동을 하고 이제 그런 꿈 많은 소녀였는데요.
지금은 이제 애 둘 키우고 이제 가정에만 있다 보니까 나 자신을 잃은 버린 듯 했는데 이제 갱년기가 오는 나이가 되다 보니까 조금 우울증도 있고 이랬는데 이 뷰티스쿨을 계기로 해갖고 아 아직은 괜찮구나 응? 뭔가를 시작할 수 있구나 굉장히 지금 자신감이 업되고 생활이 활력이 되고 좋아요. 경사스러운 오늘을 함께 축하해주기에 모인 관객들. 엄마 아내의 놀라운 변신을 만나기 10분 전 이들이 더 떨려 보이는 건 왜일까? 너무너무 제가 더 설레고 두근거리는 무대인 것 같아요. 아주 멋지게 멋진 워킹으로 무대를 잘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화이팅! 그 평소에 저희 생각하시느라 어머니께서 하고 싶은 거 많이 못하셨는데 이렇게 좀 찾으신 만큼 하고 싶은 거 찾으신 만큼 좀 저희도 많이 기대가 돼요. 엄마는 되게 가정적이면서도 또 열심히 본인 커리어도 쌓으시고 그런 분이신데 오늘 이렇게 또 더 좋은 자리에서 엄마가 이제 열심히 하는 것들 볼 수 있어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우리는 가장 빛나는 하루! 파이팅! 떨립니다. 떨립니다. 더 이상 물러날 곳이 없다. 그간의 연습이 빛을 발할 때. 패션쇼 첫 번째 컨셉으로 말할 것 같으면 언제 어디서든 당당한 커리어우먼을 상징하는 시크한 올 블랙 슈트. 느낌 아니까? 의상에 맞춘 차가운 도시 여자 표정과 포즈까지 완벽하게 살리고. 이번엔 어딘가 익숙한 모습. 어우 상큼하다. 청춘의 상징. 청바지 패션에. 거기다 우리네 어르신들의 패션 필수템. 골프웨어를 빼입고 런웨이를 휘어잡는다. 폼나는 무대 위와 달리 옷 갈아입고 단장하느라 정신없는 무대 뒤의 모습. 그래도 이 바쁨이 어째 즐거워 보인다. 오늘 누구의 핸폰이에요? 아, 여신이에요. 어디 파티라도 가는 듯 머리부터 발끝까지 여신으로 변신 중인 모델들. 점심 시간이 없었어요. 근데 이제 좀 쉬겠어요. 준비 다 끝났습니다. 분위기 자체가 달라졌다. 곧이어 등장하는 드레스 차림의 모델들. 동화 속 여왕이 있다면 바로 이런 모습일까? 옷이 날개라고 하더니 그 말이 딱이네. 여자 분위기가 물씬. 예뻐 보이고 싶을 때 꺼내 입는 드레스 장착하고 사뿐사뿐 워킹을 하는데 걷는 모습 하나하나가 그저 화보가 따로 없다. 관객들 눈 호강시켜주며 쉴 수 없이 멋지게 마무리된 인생 첫 번째 패션쇼. 너무 떨려가지고요. 뭐가 뭔지도 모르겠는데요. 우리 앞으로 모델로 예쁘게 좀 서주세요. 집에서 볼 수 없는 모습, 새로운 모습을 볼 수 있으라 아주 좋았어요. 아니, 정말 정말 최고예요. 제가 생각했었던 그 이상으로 너무 전문 모델들보다 더 잘하시고 멋지신 모습 보니까 저는 너무너무 부러워가지고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저도 꼭 한번 참석하고 싶습니다. 오늘 무대 위에서 내디딘 한 걸음 한 걸음만큼 새로운 추억으로 인생의 한 페이지를 써내려고 합니다. 제가 항상 꿈꿔왔던 이 시녀 모델에 대해서 오늘 성공을 한 것 같고 도전을 한 거에 성공을 한 것 같아서 너무 기분이 좋고 오늘 너무너무 그냥 짜릿한 한 순간이 되었어요. 중년에 이런 짜릿함을 맛보기란 쉽지 않죠? 그리고 앞으로 이제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나이는 그냥 세월에 불과한 것이고 이 뜨거운 열정을 갖고 열심히 살겠습니다. 나이가 적다고 나이가 많다고 하지 못할 일은 세상에 없다. 인생은 지금부터 시작. 생각으로만 남겨뒀던 소중한 나의 꿈 언젠간 당당히 모두 이루는 그날까지 우리 다 같이 용기 내어 도전해 보자고요. 네, 네, 엄마와 할머니에서 여자로 이제 왕년의 뒷대민 소리를 듣던 그 시절로 돌아갈 그러니까요. 수 있을 것 같아서 예. 정말 행복하셨을 것 같아요. 가족들도 평생 못 보던 모습 보니까 더 좋아하는 것 같은데 아우 어떻게 이렇게 다들 팽팽하시고 예쁘신지 그러니까요. 모르겠습니다. 네, 예. 여러분의 가슴 속에는 어떤 꿈이 숨겨져 계신가요? 네. 2019년에는 이렇게 용기 내고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잘 봤습니다. 네. 자, 저희는 아침엔 퀴즈에 도전하신 분들 이제 정답과 당첨자 발표하겠습니다. 네, 다음 주 음성의 대표적인 문제가? 문화 콘텐츠는 무엇일까요? 네. 오늘의 문제였는데요. 그렇습니다. 정답은 2번 품바였습니다. 저희가 두 분을 뽑아봤습니다. 네, 휴대전화 뒷번호 8283님, 5644님 축하드립니다. 네, 8283님, 청주의 교육박물관 따뜻한
신나고 그 아침에는 알려주셔서 지난주에 따뜻하게 잘 다녀온 실내 공간이라고 거기 왜 사진과 함께 거기 저기 왜 옛날 교실, 옛날 교과서 맞아요. 이런 거 추억의 물건들 잘 보고 오신 것 같습니다. 네, 예. 그리고 5643님이세요. 얼마 네네. 전에 미원에 있는 수목원에 다녀왔는데요. 미세먼지 때문에 힘든 요즘에 수목원 안에서 맑은 공기 마시면서 즐기고 왔습니다. 정말 꿀팁이네요. 요즘 같은 때는 수목원으로. 네. 아마 미원에 있는 수목원인 미동산 수목원 말씀하신 것 같은데 잘 다녀오신 것 같습니다. 네. 예. 자, 생방송 아침에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네. 2016년 이후로 중단이 됐던 제천 의림지 알몸 마라톤 대회가 이번 주 일요일이죠. 27일에 제천 의림지에서 다시 열립니다. 네. 제천 의림지 알몸 마라톤 대회 올해로 벌써 어느새 12회째를 맞이하고 있는데요. 전국 각지에서 막 천여 명씩 몰려들 정도로 많은 분들이 함께하고 계신 그런 대회가 되겠습니다. 네. 특히 제천의 경우는 아주 매섭기로 유명하잖아요. 그렇죠. 참가자분들은 제대로 이한체한을 즐기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이게 현재 대회 그 참가 신청이 마감이 됐는데 대회 당일에 현장 접수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직접 찾아가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약간 이제 뛰는 건 좋은데 알몸을 소위 말하는 까는 거 저거 벗는 게 좀 약간 부담되시는 분들은 네. 가시면 겨울 벚꽃 축제 저희 소개해드렸죠. 또 의림지 얼음 축제도 함께하고 있으니까요. 원래 또 겨울에 또 이렇게 추운 데 가서 촥 구경도 하고 이래야 또 맛이 나는 거니까 한번쯤 제천으로 가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주 월요일 예고해드릴게요. 200년 된 고택에서 끝도 없이 나오는 한정식과 푸짐한 일식 와. 상다리가 부러지는 음식 열전 속으로 들어가 보고요. 네. 화천 산천어축제 백미로 꼽히는 대한민국 창작 썰매 콘테스트 개성 넘치는 썰매 만나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주말 건강하게 잘 쉬시길 바라겠고요. 저희는 네. 다음 주 월요일 전남 씨 돌아오겠습니다. 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FM에 참여한 분들 가운데 추첨을 통해 친환경 도자기 젠 충주시 상생충북에서 상품을 드립니다.